네, 안녕하세요. 래플캄TV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할 제품이, 나이키 TM4 10 엘리트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10 엘리트 WCFG 이렇게 되어 있는데, WC가 뭐죠? 월드컵인가? 여자 월드컵, 그건가? 월드컵 팀, 대표팀 보면 다 이제 오렌지 슈스인 거 있죠. 지금 현재.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나이키 지금 이 박스도 좀 바뀌었어요. 나이키 유나이티드라 해서 처음에 이거 맨유 유나이티드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헷갈렸는데 하여간 요 NU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고 NU로 되어 있고 나이키 유나이티드라고 지금 NU 나이키 유나이티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새로운 박스예요. 새로운 박스고 보통 이제 그 지금 브랜드들이 그 친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사이클 페이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요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이제 박스 표면에 이제 얇은 비닐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방수능력 뭐 이런 거에 조금 이제 박스에 가미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제 그냥 옛날 박스처럼 친환경 페이퍼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금 뭐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돼서 아마 이런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요런 느낌의 박스를 새롭게 개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친환경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TM4입니다. TM4고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 보여드리면 요 제품 사이즈는 뭐 제가 늘 리뷰하는 제 사이즈 255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전에 나이키 TM4 9 엘리트의 HG와 AG HG와 AG는 기본적으로 라스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 제품들하고 이제 그 착화를 했을 때 약간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거를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요렇게 느끼실 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 제품들은 다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던 시절에 비해서 가죽이 포기가 되고 여기 나왔듯이 made with all at least 20% recycled content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리사이클 소재가 사용이 됐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라 되어 있냐면, this product is made with at least 20% recycled contents by weight, which is reduced waste and our carbon footprint. 그러니까 아마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만들어진 제품이고,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어드렸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뭐 제품 어퍼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제품은, 인조가죽이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인조 가죽 자체가 뭐 엄청 그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리뷰를 할 때 또 아마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 뭐 ACC가 들어가 있고 플라이 터치 플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 번 알려드리고 지금은 오로지 신었을 때 이 제품을 신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만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발을 넣고 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이때에 비하면 그 이 뒤쪽에 뭐 축이 약간 달라지고 니트가 사용된 거라든지 그러나 그런 부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텅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전과 이 나인때와 똑같이 그 밴드 처리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메쉬 밴드는. 그래서 이제 발을 넣었을 때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신고 있고 끈을 묶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는 것만 해도 볼은 좀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타이트하고 발에 상당한 압박감이 있다 하는 점인데 네, 오른발은 현재 체크가 됐고
왼발도 한번 신어볼까요? 예, 네, 왼발도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걱이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주걱 같은 게 필요하진 않고, 그대로 발이 잘 들어가는 편인데, 왼발은 이제 제가 오른발보다 왼발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떨지.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걱을 써서 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는 왼발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신발들을 신으면 왼쪽이 더 타이트하긴 해요. 예. 자, 드디어 신었고 길이감으로는 왼발은 지금 이렇게 누르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뭐 여기 새끼 발가락 네 번째 세 번째 이쪽 그 엄지 쪽도 거의 지금 그 길이상으로는 다 맞아 떨어져 있다 하는 느낌이에요. 딱 섰을 때 발끝이 닿았다 끝부분에 닿았다고 할 정도로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이제 255니까 제가 원래 신던 사이즈대로 나이키는 그대로 가면 된다 하는 점이고 요 FG이긴 한데요. FG이긴 한데 지금 신고 이렇게 스터드가 이 FG 스터드인 경우에도 이렇게 인조잔디 여기 지금 뭐 샘플로 되어 있는 인조잔디가 나지만 섰을 때 느낌이 그라운드에 밀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잔디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하는 느낌이고 발을 일종의 굽혀보면 굽혔을 때 너무 특별한 점들은 없어요. 특별한 점이 없고 그 다음에 발볼상으로 지금 이제 신고 있으면서 이쪽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약간 다소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 타이트한 거는 그 조금만 적응을 거치면 그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퍼는 사실은 뭐 아무런 특성이 없어요. 이건 지금 뭐 플라이 터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인조 가죽이죠. 그 인조 가죽이고 지금 그 인조 가죽에 이제 그냥 인조 가죽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 무늬를 좀 집어넣은 거 말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냥 이게 인조 가죽이니까 평범한 플라이 터치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런 뭐 무늬를 두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정도고 이런 거는 그냥 인조 가죽이다. 신었을 때 발볼이 뭐 극단적으로 넓다 이런 분들 아니면 그냥 편하게 좀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 뭐 전족 이상에서도 바닥 이렇게 지금 제가 섰을 때 바닥 그라운드 쪽에 밀착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네. 골고루 잘 닿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이때 요 9대 지금 에이지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닥에 잘 안 닿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크게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보면 신기 불편할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제품을 리뷰를 할 때 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인조 가죽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건데 어쨌든 인조 가죽들 대부분이 마이크로파이버라는 이제 극세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름 플라이터치 이런 걸 붙여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극세사죠. 그래서 마이크로파이버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요. 실제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신발이 이제 물에 의한 변형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인조가죽 축구화들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이것저것들을 비교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고 있는데 이 나이키 제품도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이제 AG가 나와주면 본격적으로 아마 리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착 리뷰가. 근데 FG로는 뭐 인조구장에서 사실 볼 터치라든지 이런 거는 뭐 테스트 해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조구장에서 그 에이지를 가지고 제대로 테스트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0에서의 길이감, 착화감 이런 것과 9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 물론 이제 이건 FG고 이쪽은 AG니까 서로 아웃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퍼도 다르고. 지금 이렇게 신었을 때 9도 예, 구도, 여기가 지금 이제 조금 신었던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발볼이 이제 그 적응이 돼서 신발이 약간 이제 성형관계 단계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하다 하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이 제품도 이제 10도 좀 신어보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아까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AG를 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AG랑 FG, 신형과 구형 사이에, 그라운드에서의 지금 컨택. 근데 사실 스터드는 이쪽이 지금 AG가 보통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조구장에, 나이키에서는 뭐 이게 이제 FG7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고 지금 서 있으면 사실은 인조구장에서, 이 FG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어쨌든 바닥에 밀대는 밀착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플랫하게 지금 잘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안정감이 좀 있다 하는 점 우선. 길이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눌렀을 때 이것과 이거 사이에 9와 14 이렇게 눌러서 발을 눌러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길이감도. 그러니까 사이즈는 이제 보통 본인들이 이전에 신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대로 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HG거든요. HG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라스트가 1번 라스트이기 때문에 AG랑은 또 다릅니다. 예, 네, AG랑 다르고 지금 HG인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더 와이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발은 이제 어쨌든 라스트에 많이 좌우가 되니까 착화감이 라스트 상으로 비교를 하면 확실히 AG랑 HG랑 약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FG 모델과도 좀 차이가 나고, 지금 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뭐 한 13분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상태에서도 현재 신고 있는 것 자체로는 뭐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신고 나면 운동에 들어갔을 경우에 발의 저림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 또 어느 정도 풀리느냐 이런 거는 또 이제 실차를 통해서만 체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제품의 AG 버전으로 실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당히 어쨌든 간에 발은 편해요. 또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도 뭐 이 인조 가죽이라는 게 뭐 딱딱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육안상으로 봤을 때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도 나이키 중에서는 뭐 지금 뭐 팬텀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베이퍼도 그렇고 사실 이제 웬만한 발 족형들은 대부분 소화가 되죠. 제가 이제 소화가 다 되는 편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AG를 신느냐 뭐 아니면 AG가 아니라 머큐리를 신느냐 팬텀을 신느냐 뭐 TMF를 신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요 상태로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인조 가죽에서 아카데미나 프로로 내려가게 되면 인조 가죽의 시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신어봤을 때 이런 착화 자체로 어떤 이 신발의 문제점 이런 거를 불편함 이런 걸 찾긴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좀 안정적이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나이키 축구화들도 착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불편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소재가 단순화되면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어쨌든 지금 한번 신어봤을 때 비교적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